아, 정본이 드디어 대형 사고를 보시죠. 정본 수석 팀이 많이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문화전력사 정본 수석 TV. 지금부터 이곳 돌밭의 특징을 세세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이렇습니다. 상당히 변화가 있죠. 이런 돌들이 눈에 띕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먹어 있는 돌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이게 뭔가 아시죠? 네. 자, 그러니까 석회석류라든가 그러면서도 까만 오석진류로 해서요, 이런 돌들도 나온다는 거, 이거를 제가 한번 쭉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요런 류. 사람인가요? 네, 문양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돌들. 자, 이것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럼 요거, 요거. 네, 요런 돌들. 자, 요런 돌도 보여요. 이게 이제 마르면 또 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자, 자, 요런 돌 보이네요. 여기에도 또 한 점이 보이네요. 자, 색감이랑은 참 예뻐요. 네, 물론 까면 안 되지만. 자, 보십시오. 자, 여기도 이런 돌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색상은 고와요. 네. 근데 이제 석회석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다 보세요. 이야, 둘이 뭐, 뽀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뽀뽀를. 녹색 칼라면, 그죠? 네. 재미있습니다. 익은 큰 덩어리.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건 좀 커요. 네. 자, 이것도 아름다운 색상입니다. 자, 물결이 살랑이는 하르고 물 밑에서 고운 빛깔을 뽐내고 있네요. 네. 자, 이거 조금 크네요. 좀 큽니다. 네, 이렇게. 이런 걸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네. 어떤 그림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수감석이에요. 수감인데,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부족은 하지만, 눈이 번쩍 뜨였어요. 자. 좋습니다. 이런 것도 보세요. 마치 오늘 날씨 같습니다. 오늘 지금 오면서 그 산에 그 운무가 쫙 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데가 좀 아쉽습니다. 내용이. 재밌지 않습니까? 뭔가를 기대를 하게 해주는. 이 돌 한번 보실까요? 네. 문양이 예쁘네요. 아, 좋네요. 뒤집어서 보면 뒤쪽은 별게 없어요. 근데 첫째 모함이 이쁘고요. 감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꼭 뭐가 나오거나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제 저는 이런 돌이 많아요. 근데 이제 모함이 된 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함이 잘 된 돌을 이렇게 눈여겨서 촬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건데, 왠지 뭔가 좀 부족하단 말이죠. 자, 여기도요. 아, 이렇게요.
이런 것도 말라봐야 돼요. 이런 돌이 말라봐야 됩니다. 이런 돌은. 그래서 조금 저기 새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건 수마가 좀 부족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확실히 수감석이에요, 이게. 네, 물론 뭐 까만 아닙니다만. 이게 수감인데 이 색상, 이 색상은 못 봤어요, 색상. 자, 이거 보세요. 네. 사이드도 뭐 그런 대로. 이게 바로 자황석입니다. 자, 이 돌도 참 아름답네요, 그죠? 네. 자, 요거를 한번 꺼내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물속에서 아른아른하는 이 자황석의 색감이 너무 아름답죠? 네. 이야, 이렇게 보니까는 좀 임사값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그죠? 네. 여인의 모습. 이렇게 해서 이쪽을 얼굴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돌밭에 오면 이렇게 가을도 일찍 만납니다. 좀 부족하나요? 가을 나무로 보기에는. 자, 이게 뭘까요?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색깔이 이쁘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색깔은. 경석이나 문양석이나 사실 참 모함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죠? 근데 제가 이 돌 사이즈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돌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나무와 꽃과 잎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재밌어요. 굉장히. 근데 저는 그보다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버들개지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이렇게 줄기가 쭉 뻗고 이렇게 그래서 온갖 그 잎과 꽃들이 이렇게 피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문양만 볼 게 아니고요. 지금 움푹 들어가 있는 파임 속에 돌이 끼어가지고 뭔가 좀 재밌는 영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돌들이 어쩌다 한 점씩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것도 뭐, 좋네요. 컬러도 이쁘고요. 그죠? 이런 게 보는 게 재밌어요. 즐겁죠? 멀리서부터 이런 돌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야, 저 속에 어떤 그림이 들어있을까. 이런 재미죠. 네. 네. 이게 이제 참 멋져요, 돌이. 문양이 참 이쁘네요.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야, 이 변화속 보세요. 네.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드러내 보겠어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자, 야, 뒤에도 뭐 이거 바글바글 그러고요. 네, 네, 뒤에가 아주 바글바글해요. 자, 어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봐도 되고, 네, 자, 자, 어떠세요? 석진 좋아 보입니다. 이 변화석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본이 드디어 대응사고를 쳤습니다. 보십시오.
이 변화석 정말 요즘에는 보기 드문 놀이에요. 네. 요즘에는 이런 경석이라든가 변화석을 한정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푹푹 잘 먹었죠? 네. 이 정도 급이면, 뭐, 자대를 하든, 이렇게 해서 잘 볼 수 있는 돌이에요. 뒤쪽도 아주 좋습니다. 변화가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전 탐석을 마치고요. 이제 점심을 먹고, 또 이어서 오후 탐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정본숙 TV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굉장히 무덥습니다. 무더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